시즌 오리지널. 자, 이번에는 또 모모랜드의 숨은 명곡을 또 알아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제인 씨부터 할까요? 아니면 낸시? 아니요, 저부터 할게요. 아니, 나부터 할게. 저부터 할게요. 아니, 나부터 할게요. 아니야, 나부터. 아니, 나부터 할게요. 나부터 할게. 저부터 할게요. 아니, 나부터 할게요. 아니야, 나부터. 아니, 저는 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네, 저는 Fly라는 곡인데. 와, 아, 이게 명곡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팬송이에요. 이게 진짜 명곡입니다. 제가 부른 부분이에요. 아, 이거 나구나. 어, 이런 노래군요. 그러니까 팬미팅 이런 데에서 마지막 그 엔딩곡으로. 엔딩곡으로.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5, 6, 7, 8. 내 손을 잡고 fly. Wanna be your star. 너와 내가 함께 있는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떠와. 와. 와. 혼란한 바깥 속에서도 들리자는 네. 라이브. 네. 어, 박자를 되게 자진몰인가요? 자진. 네, 저는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인데요, 상사병입니다. 아, 상사병. 그것도 명곡이죠. 계속 꾸준히 듣는 노래 중에 하나. 상사병. 아들 그래요. 하지고 입맛도 없고 다음날이면 그 짜증나 애만 핸드폰만 또 껐다 켜. 노래 좋은데요? 저희 수록곡 다 좋죠. 네. 이단 엽차기 작곡가님들과 함께 아 맞아요. 그때도 막 작곡가님께서 이런 감정으로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없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감성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아 맞아 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막 아 선호 씨가 아직 19살입니다. 19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라고. 상사병. 네. 직장 상사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직장 상사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 귀여워, 귀여워.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몰랐어요. 우리가 이걸 부를 때 18살이었어. 나 17살. 와, 지금. 네? 와, 늙었다. 뭐가? 제 앞에서 늙었다고 하면 안 돼요? 팬들이 뽑은 모모랜드의 숨은 명곡은 아 대박! 궁금하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다방 SNS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알아봤는데요. 궁금해 궁금해. 네.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예상해볼까요? 전 플라이! 플라이! 저는 언니 언니! 저 빛나요 빛나! 잠깐만. 아 빙고 게임 좋아하려나? 좋아? 저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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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아. 좋아. 잘 보세요. 빛나. 여러분들이 뽑은 게 아니고요. 메리 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빛나 빛나. 이것도 맞추고 싶어 지금 다들. 정답 빛나. 나는. 다 잘 정했죠? 오르골. 저 빙고 게임. 빙고 게임. 너 빛나 해줘 그러면. 너 빛나 해줘 그러면. 아 저 플라이. 플라이. 저도 플라이. 메리 분들이 과연 어떤 숨은 명곡을 뽑았을지. 1위를 공개 주세요.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와 이거 어떡해? 진짜? 어우 신나는데? 너무 좋은데? 이 노래 부르기 어려워서. 노래 부르기 어려워. 나 진짜 나 상상도 못했어. 와 좋아하는 진짜 몰랐다. 메리분들이 좋아하시는 숨은 명곡은? 나 진짜 좋아했었는데. 좋아. 어? 뭐야? 어, 또 좋아. 어, 소름. 또 좋아. 맞아, 계속 이게 머리에서 맴돌아요. 자, 이제 다음 코너는요. 아이돌다방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출연이 일단 해설과 효과음, 나,
친구 1, 친구 2 이렇게 다섯 명이 나옵니다. 저 약간 해설과 효과음 탐나는데요? 나도 효과음 해설과 탐난다. 주인공은 일단 나예요. 아, 본인이시요? 아, 본인이시요? 아니. 이 사연을 보낸 사람. 아, 글쓴이. 네, 나 말고. 나. 그럼 나 제가 진공할게요. 오, 좋아요. 그럼 나 해설가. 그럼 저 효과음. 그럼 나 친구 2. 전 친구 1. 오, 딱 나눠지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대생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제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생긴 별명인데요.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뚱뚱뚱뚱. 제이나, 제이나! 과제 다 했어? 응, 다 했지. 너 설마 안 했어? 수업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야. 나 딱 한 번만 보여줘. 나 딱 한 번만. 아, 나 이거 많이 해봤어. 일단 안경 좀 끼고. 어디 보자. 안경 부러졌네?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 그 노트북으로 보여줄게, 노트북. 삐빅삐빅. 뭐야? 오 마이 갓. 와. 연기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불안하게. 야, 노트북 고장났나 본데? 아, 빨리 노트라도 써야겠다. 아, 어떡해, 우리 망했어. 야, 맞다. 내가 핸드폰에 강의 녹음해놨거든? 그거 들으면 돼, 걱정하지 마. 어디 보자. 잘한다. 저럼 너. 들려? 들려? 과제 부분 찾았어? 아니, 야, 이어폰도 고장났다. 야, 뭐 하루 이틀이니? 너 이어폰 있어? 아니, 없어. 우리 에팍좀이다. 에팍좀이다. 아, 우리 에팍좀이다. 이다. 에팍좀이다. 결국 제 마이너스 손 덕분에 저와 제 친구는 과제를 하지 못했고. 대박. 어떡해? 간신히 F 학점은 면했지만 D 학점을 받고 말았죠. 과제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핸드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죠. 얘들아, 나 폰 바꿨다. 야, 드디어 바꿨어? 그러게, 너 폰 완전 박살났었잖아. 나 액정 그렇게 많이 깨진 폰은 처음 봤어. 하도 ASN 센터에다가 자주 가니까 수리 기사님이 애 얼굴만 보면 자동으로 액정 꺼내놓더라. 깨놓더라. 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야, 과거는 잊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엄청 튼튼한 폰으로 바꿨어. 이 폰은 절대 안 망가뜨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다행히 아직 제 폰도 멀쩡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재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저 고마워. 케이크까지 준비해주고. 짠! 너가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펭수 폰 케이스지. 대박! 진짜 너무 행복하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 갈다 깨지는 거 아니야? 선물을 바로 해보는 게 맛이라고 당장 케이스를 바꿔야지. 이거 왜 깨졌대? 금이 왜 가?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인정해라. 너 전자제품에게 미움받는 인간이야. 이런 비싼 핸드폰을 쓸 자격이 없어. 어머, 어머. 쓸 자격이 없어. 어머. 너무 기쁜 나머지 급하게 케이스를 끼우려다가 또다시 핸드폰 액정을 깨져버렸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 친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내 물건을 제이니에게 절대 빌려주지 말라. 레이샤, 나 너 2분 미더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안 돼. 두 번째, 내 물건이 제이니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라. 아니야, 나 전화 한 통만. 안 돼. 야, 내가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래. 한 번만. 그럼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너 귀만 갖다 대. 와, 대박이다. 제 마이너스 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증거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어머. 금이 간 거야? 어때요, 거기 금이가? 오, 액정이 깨졌어. 오, 액정이 깨졌어. 오, 액정이 깨졌어. 너무 깨지네. 우와. 이거 심각하네요. 이분은 뭔가 부주의도 부주의지만 그걸 떠나서 좀 손에 뭔가 마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 생각에 힘이 진짜 센 것 같아. 왜냐면 진짜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케이스를 바꿨길래 했는데 핸드폰이 뿌가지는 정도면 진짜 이 엄지 게임 해봐야 돼. 엄지 손이 진짜 센 거야, 여기. 던져? 던져? 던져?
이런 분들은 기숙사나 이런 데에서 한번 같이 살게 되면 자기 물건 되게 잘 챙기는 게 생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한번 추천을. 맞아, 해요. 맞아. 뭐 해병대 캠프 약간. 근데 문제점은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거 싹 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 아, 전자레인지 한 번만 빌릴게요. 근데 펑! 거기가 다 망가지면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엘사 아니에요, 엘사? Let it go! Let it go! Into the end. 자그마한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게임! 예. 귤 아트 혹시 아세요? 네, 본 적은 있어요. 사연에 좀 반대로 이런 거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귤 아트. 근데 사진을 제가 먼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귀여워. 귀엽다. 우와. 달팽이. 오. 잘했다. 파먹는 거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시에 만들어서 제일 괜찮은 그 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우와. 드릴게요. 와, 대박. 마음에 드는 거 한 두 개씩 골라주세요. 신중하게 고르시네요. 잠시만요. 네. 뭘 해볼까? 지금 나온 그 예시 그 그림을 따라하셔도 따라 돼요. 돼요? 해볼까요, 한번 우리? 자, 만드셔도 네. 돼요. 아이돌 다방 역사상 제일 진지해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라니. 엄근지. 호박. 어? 귤인데요? 귤인데요? 저도 완성입니다. 귀엽네요. 귀엽죠? 어. 와. 다 만들었어, 문어. 오, 귀엽다. 좋아요, 이름 좋아요. 좋아요? 네.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 나만 너무 창의력 없는 사람 같은데 잠깐만.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맛있어요. 자, 다 만드셨습니까? 네. 각자의 작품을 이렇게 소개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아요, 좋아요. 저부터 할게요. 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꽃다발. 이야. 인정, 인정. 완전 참신하다, 근데. 진짜. 저는 거북이랑 오. 거북이랑 해파리. 아, 이거 완전 제 거 베낀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잠깐만, 해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해파리다야. 어, 이게 더 해파리 같은데? 어? 낸시 씨 혹시 낸시 씨는 준비됐나요? 애벌레인가요? 애벌레인가요? 아니 원래 이렇게 일자로 안 찢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랍스터 랍스터 같다 진짜 랍스터다 랍스터 랍스터 꼬리입니다 뚜루뚜루 그리고 항아리요 항아리 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안에만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뚜껑 오 괜찮아요 제일 우리 중에 작품성 있어요 저게 진짜 신기해 고난이도 기술이네 저 맞아 저는 여러분 2020년 GT의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귀여워요. 경자년의 해적. 안 씨는 계속 귤만 드세요. 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지렁입니다. 지렁이. 귤만 맛있게. 자 다음은 주희 씨. 일단 이거 문어. 문어. 네 아이디어가 진짜 좋았어. 그죠? 응.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게요? 뱀. 붕대예요 붕대. 붕대예요 붕대. 붕대 붕대. 손이 아파. 아플 땐 귤 붕대. 붕대. 어 괜찮았습니다. 완전 참신했다. 제이씨는요? 언니 뭐 하는 척 하지 마요. 아니, 언니 뱀하고 있죠? 아니야. 가방이에요. 아 가방. 어 진짜 핸드백 같아요. 남작. 오 괜찮다 가방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등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주시면 돼요 고민되는데 하나 둘 셋 어 G씨께 제일 많아요 이거요? 이거요? 아 잠시만요 근데 그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를 가지고 나는 뱀인 줄 알았어요 붕대예요 이거
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고 붕대예요, 붕대. 1등은 선물 남은 줄이래요. 감사합니다. 피로 회복, 피부 미용. 피부 미용. 이사연과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어렵다. 마이너스 손. 마이너스의 손과 어울리는 노래? 아, 그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그 백예린 선배님의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 거야. 딱이다.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 잘못은 아니죠. 그럼요. 잘못은 아니지. 나도 맞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모랜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코너. 네. 나 다 할래. 바이바이. 너 하고 싶은 거 바이바이. 하고 싶은 거 바이바이. 네, 정말 말 그대로 주제 없이 제한 없이 하고 그쵸, 싶은 그쵸. 거 하고 싶은 말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오, 진짜요? 네. 그럼 마피아 게임 할까요? 아니, 단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죠. 정말 맛있는 음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색깔도 예쁘다. 근데 이건 맛있는 거야. 물감 같아. 위가 누가, 아래가 어떻게입니다. 마시면은 이렇게 밑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잘 골라주셔야 돼. 네. 나 이런 거 뽑는 운 좋은데. 주희 씨가 한 잔 뽑고. 주희랑 혜빈 언니 뽑아요. 자, 혜빈 언니가 레드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를 뽑으셨고? 저는 약간 맛있어 보이는 색깔. 핫초코 같은. 핫초코. 네. 네. 혜빈 씨가 누가를 뽑으셨어요? 네. 아, 네. 제가 먹겠습니다. 아, 이걸 다 마셔야 밑에 보이는 거예요. 자, 아, 누가 네? 어떻게입니다. 아, 왜 안 보여줘? 자, 그러면은 어떻게를 보여주세요. 그 미션을.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 간지럼을 참으며. 와우. 간지럼을 참으며. 저는 1.3초원에 포기할 겁니다. 저는 손이 가장 큰 멤버. 바로 제인이거든요. 맞아. 몰라, 이거 재봐야 돼. 재봐야 돼. 모르는 거야. 아, 그래? 아이, 둘이 재보세요. 여기 손끝으로 재는 거예요. 살만. 손끝이요, 그러면. 아, 제인이가 확실히 커, 제인이가. 제인 언니가 더 커요. 살짝 조금 크네요. 크네요. 진짜 요만큼 더 큽니다. 아주 요만큼. 비슷하긴 하다. 자, 그러면 아인 씨랑 제인 씨랑. 우리 다 비슷해. 왜 이렇게 큰 거 같아, 갑자기? 제인이가 훨씬 크네. 훨씬 크네요. 아, 다음 혜빈 언니. 네, 이 중에 제일 키가 제일 커요. 발도 언니가 제일 커요. 어, 비슷한데 왜 솔직히?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이 더 있는 제인 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렌 씨는 렌 씨는 돈이 조그만하잖아. 아유, 확실히 차이가 나. 나 안 조그만해, 내 키 치고 크거든. 간지럼은 누가 피우실 거예요? 다 옆에 있는? 좋다. 제일 잘 태우거든요, 그리고 주희가. 아, 그럼 주희 씨가 간지럼 태우고요. 간지럼은 참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아, 진짜 다가와 와도 소름 끼쳐. 대박 대박. 시작. 어, 지금 진짜 배고파서.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고요. 바로 옆에 더 바로 옆에 밥집에서 밥 먹고 가고 싶고요. 이번 알고만 이번 이제 곧 이제 곧 뭐야? 아, 진짜. 자, 이번 활동 아, 끝까지 고생하게 힘차겠고요. 고생하게 힘차겠고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고요. 끝나고요. 다 같이 여행 보내주세요. 남았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2분 남았다, 2분.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모랜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모모랜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예. 어,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주희 씨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벌칙 아니에요, 벌칙?
많이 배가 네. 고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도 이 방송을 꼭 보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모모랜드와 함께 흥이 넘치는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어느덧 또 문을 또 닫을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대박.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아이고. 저희 아이돌 다방은 게스트가 직접 마무리를 합니다. 게스트 분들이 한 분이 이 조명을 꺼주시면 돼요. 네. 굿나잇콜을 달달하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할까요? 그러게요. 가까운 렌즈요. 그러게요. 가까운 렌즈요. 아, 맞아요. 아, 렌즈 잘할 것 같아요. 아, 렌즈. Goodnight, dancing,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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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되게 좋구나. 그러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초예요. 영어로 그러게. 하면 최초입니다. Okay. Close. Everyone, it's been a long day and a deep night, and it's time to say goodbye. Have sweet dreams and good night. Oh. 카페 온 것처럼 재밌게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수다 떨고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좋아하는 게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엔 나윤 언니랑 꼭 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고요. 음료수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게임하고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저희 모모랜드가 선호하는 두 분의 엔신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진짜 너무 재밌게 정말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